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들어오자마자 거미가 반겨주고 있는 이곳은 어둠의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미가 무서운 등을 돌리고 있네요. 하트 내놔. 뭐 이렇게 아이템을 안 주는지. 너무 아프게 죽여서 그런가요? 오, 세 개 나왔고요. 여기 뭐 하나는 그냥 넘어왔고 이미 지나왔으니까 조금 무시할게요. 여기는 위에서 떨어지는 녀석을 처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제거하고요. 여기 녀석 좀 밀어준 다음에 저번에 떨어뜨렸었는데 짧네요. 짧어. 링크의 손이 짧은 건가? 어, 잡았습니다. 자, 지금 이쪽에서 넘어왔는데 이쪽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. 아, 길이 있네요. 그냥 눈으로만 봐봤더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. 일단 넘어왔고요. 자, 조금 뭐 특별하게 점이 있긴 있네요. 어, 맞았어요. 여기도 박쥐인 것 같은데 미리 잡아주고요. 부대 여기는 나비가 위쪽에 있는데 시고 시간의 오카리나로 시간의 노래였나? 네, 시간의 노래를 불러서 블록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, 이쪽에 넘버네요. 맞으면, 어, 맞았다. 아, 몬스터 다 처리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. 방금 거미도 잡아주고요. 보물상자에 뭐 열쇠가 있지 않을까. 어, 오르피네요. 어, 여기 옆에 보물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. 또 화살이네. 어, 일단 보물상자 다 먹었는데 지도를 다시 확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.
1층, 2층, 그 다음에 지하 3층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왔던 입구 오른쪽에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위치 왼쪽 통로 쪽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벽 끝으로 가면 맞을 일은 없을 테니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. 넘어가고 있긴 한데 아이고 떨어졌네요. 한번 가보죠. 두 대나 맞아버렸습니다. 아, 저기에서 짝두대를 향해 가는 건가 봐요. 너무 멀리 왔네. 요거 해골 녀석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. 보내드렸고요. 이쪽. 네. 거리가 될 것 같긴 한. 어우. 걷질 않았구나. 뛰어내리는 줄 알고 시겁했네요. 오, 미끄러질. 네. 앞에 길이 있네요. 돌을 걸어서 올라간 다음에 옆쪽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. 넘어왔고요. 여기도 싫어하는 녀석이 있네요. 태양의 노래를 사용합니다. 공정 있는 잠깐 봐줬고요. 왜? 오, 깜짝 놀랐습니다. 갑자기 안 죽이는 줄 알고. 저기는 머리니까 가는 길에 가죠. 하나, 저 위쪽에 하나 있고, 여기 하나. 일단 불안하니까 먼저 잡을게요. 상자. 아, 보물 상자가 나왔고요. 일단 여기는 혹샷으로 떨어지면서 먹으면 되고, 요 앞은 올라갈 수 있나요? 못 올라갈 것 같은데. 아, 저기 있다.
걸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각도가 또 안 맞으면 또 올라와야 되니까 조정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. 가라 링크. 아이고 실패했네요. 그럼 다시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. 가라 링크. 야 왜 계속 꺾는지 모르겠네요. 가라. 어. 문이 열렸고요. 이쪽에 보물 상자를 먼저 먹고 이동하도록 하죠. 오르피. 짜네요, 짜. 아, 그러고 보니까. 아, 저 위에 있네요. 뭐야, 왜 꼭 올라가 있어? 맞으려나? 어, 맞았다. 올라왔습니다. 근데 열쇠가 없습니다. 이런. 일단 옆방으로 들어왔고요. 박쥐가 있는 것 같은데. 아이고. 빨리 또 도망가네요. 다가올 테니 좀 기다렸다가 그랬더니 도망가고 있어요. 기분 나쁘니 화살로 잡아야 되겠습니다. 화살 많죠. 그 다음에 이쪽 옆에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. 일단 올라가겠습니다. 맞으려나? 아 역시 안 맞네요. 화살이 아까우니까 그냥 올라가죠. 뭐 이렇게 튀어 계속. 아이고. 잡았고요. 지금 딱 봐도 여기 폭탄에 들어서 여기 안에다 던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실패, 두 번째 성공인가요? 어, 성공했습니다. 아니, 떨어진 위치에 거미가 있었네. 스컬츄라. 스컬츄라.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도록 하자. 여기는 위치에서 그냥 혹샷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테니
마치다가 마나가 다 없어질 것 같긴 한데. 어 됐다. 올라왔고요.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. 바람 소리가 몬스터가 나오는 소리인데 지금 앞쪽으로 가면 밀릴 것 같거든요. 일단 신발 좀 벗고. 아니다 그냥 헤비 부츠 신어보자. 왜 원하는 대로 안 갈까요? 거미가 또 있네. 하트는 반겨주죠. 여기가 문제네요. 바람이 안 불 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신발을 갈아 신어보죠. 오버부츠. 거기가 뭐야? 지금이 적힌 것 같은데 돌기 전에 돌고 떨어졌습니다. 뭔가 불안한데요. 계속 살짝 위로 갔네. 너무 아래고 너무 위고. 왜 안 내려가니? 어. 조금만 위, 조금만 올라가. 와, 가까이 가야 되나? 팬이 멈추고 굴러서 넘어왔습니다. 뭔가 불꽃이 떨어졌는데 뭐지? 방금 거는 링크인 것 같은데. 아 여기서 떨어지는구나. 그냥 장도 있지도 않네요. 괜히 잠재라고 있었네. 얻는 오카리나를 보자. 안돼 아 이게 싫었는데 뭐지? 요정인가? 뭐 아무튼 여기서 잡아주고요. 여기 태양의 노래 불러서 뭐가 나왔는데 사라졌어요. 상자의 성자의 발은 맡긴 자요. 발을 맡기라고? 그나저나 보물 상자. 어 여기 구석에 있네요. 미끄러지기 때문에.
또 화살이야? 나갔다 한번 다시 들어와 볼까요? 뭔가 빙요정 같은 느낌이었는데. 또 나오나요? 나온다. 이번에는 빈병으로 잡아볼게요. 못 잡나요? 못 잡네. 뭐지? 기분 나쁘니까 내려간 곳에 폭탄을 설치해서 보복을 해주고 나가보자. 바람에 몸을 맡기라니까. 떨어져 볼까요? 사기당했습니다. 이쪽에 옆에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가? 지도를 잠깐 다시 볼게요. 지금 방 말고 전방에서 왼쪽. 지금 나가면 오른쪽이겠네요. 이쪽에 비어있는데 이쪽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. 아이고, 또 밀어드리네요. 소리가 뭔가 박쥐가 다가오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. 멈춰놓고 가서 때려줬고요. 항아리가 날라왔나 보네. 아이고, 필요도 없는 거 먹으려다가 근데 맞았습니다. 본문 상자 나오나요? 문을 잠가놓고 여기서 열쇠주는. 이럴 거면 그냥 열려도 되지 않나. 헐? 열쇠가 아니네. 보물 상자가 숨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가 좀 수상하네요. 폭탄을 내려놓고 여기다 그냥 오로피 넣어놓고 저쪽에 열쇠를 넣어놨으면 반전일 텐데. 오호. 여기 이 도리악. 아마 그 전에 길막 하던 돈이 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치워놓으면은 내려오기가 좀 편해질 것 같네요.
어디까지 밀어야 되는 거야? 끝까지 왔나요? 더 가야 되는데.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, 거미 지난번에도 여기 없었거든요. 근데 나비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하우스와비님이 계신 것 같아요. 좌우 좀 더 가까이 가서 해야 되나? 여기서 불면 나오지 또? 지금 트라이포스 문양이 있는데 저 불... 시간의 오카리나 저 제다의 자장가 부르면은 배가 출발할 거거든요. 그건 확실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일단 먹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하트 두 개. 자, 그래서 배로 올라왔고요. 제다의 자장가로 배를 움직여 봅시다. 손이 꼭 두더지인 것 같은데 살짝 귀여운 느낌? 배가 출항했고요. 몬스터가 나왔는데 넋 놓고 패드 내려놓다가 네, 맞았습니다. 근데 뭔가 버퍼링인가? 뒷녀석은 일단 지금 신경 쓰면은 괜찮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이 녀석만 잡고 1대1 구조로 넘어가면 되거든요. 하트 안 주나? 화살? 잘 가. 알아서 가시네요. 이쪽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. 지금 뿔이 여기 걸쳐 있는데 저쪽에 화살로 쳐도 되겠는데 얘로도 될 것 같거든요. 닿기만 한다면. 계속 잘 안 맞고 있습니다. 화살로 해야 되나?
안 맞네요. 롱샷인데 안정빵으로 분보 사살. 뭐 쏴주겠습니다. 대충 쏘면 불 안 붙었네. 어 걸렸네요. 지면에 또 지면인 것 같은데. 어 맞았다. 이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다리가 완성됐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여기 요거 보면은 이게 힌트거든요. 일단 건너가기 전에 옆방을 한번 들어가 보죠. 여기 뭐야? 손이 걸어오시네. 화살로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. 어? 화살 안 통하나요? 이렇게 안 맞아? 아 여기 지금 벽이 있네요. 그래도 때릴 수 있죠. 일단 신기한 곳에 도착했으니 여기서 저장을 하면은 시작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지? 이 안쪽 방에서 포인트 만들고 오늘은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